안녕하세요, 려독입니다. 이번 영상에선 콕스의 미스틱 케이스를 리뷰해볼 건데요. 이 전면에 보이는 200mm 쿨링팬이 상당히 인상적인 케이스예요. 과연 내부는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? 먼저 외형부터 한번 훑어볼게요. 크기는 이 너비가 210mm, 그리고 이 깊이가 390mm, 높이가 455mm로 약간 작은 그런 크기의 미들타워 케이스예요. 우선 전면부의 강화유리가 눈을 사로잡네요. 앞이 강화유리로 막혀있는 만큼 공기 흡입은 이 측면에 있는 메쉬 흡입구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. 메쉬 흡입구의 디자인도 괜찮은 게 좀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전면이 어찌됐건 간에 막혀있으니까 요즘 나오는 메쉬 케이스들처럼 공기 흡입량은 많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상단엔 전원 버튼을 포함한 IO 포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. 그 뒤로는 요 자석식 먼지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. 이 측면은 사이드에 요 검정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요 강화유리고요. 그리고 반대쪽엔 이 하단부에 타공 처리가 되어 있는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철판 떨림은 약간 있어요. 그리고 후면은 그냥 미들타워 케이스의 그 무난한 그런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렇게 탈착식 먼지 필터가 위치해 있고요. 아쉽게도 이 하드베이 이동은 불가능합니다.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하드베이에 좀 재밌는 기능이 숨겨져 있어요. 내부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? 먼저 내부에는 요 조립 설명서와 조립에 필요한 나사가 들어있고요. 이 두 개의 거대한 기본팬이 전면을 채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셰시를 보시면 120mm 쿨링팬 하나, 두 개, 세 개, 요 셰시인데 아마 이 셰시 돌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. 다른 케이스들이랑 셰시를 공유하는 것 같은데, 이러면 200mm 쿨링팬 요 셰시들이 이렇게 바람을 좀 막아가지고 쿨링이 잘 될려나 모르겠네. 조금 요건 옥의 티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후면 쪽에는 120mm 쿨링팬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. 추가로 이 파워베이 상단과 이 케이스의 상단 쪽에다가 120mm 쿨링팬을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를 달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뭐 위에 다는 거는 단다고 치는데 밑에는 여기다 하나 달고 여기다 이렇게 달면은 뭐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요 반 정도가 가리잖아요. 심지어 이 네 기퉁이의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요 세 개밖에 박을 데가 없어요. 나사 박을 데가. 그럼 하나는 이렇게 되면 분명히 떨림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요 재원상에 있는 두 개, 두 개를 더 달 수 있지만 여기 하나만 더 다는 걸로 하세요. 튜닝 라디에이터는 전면에 120mm, 240mm를 그리고 상단에 120mm가 지원이 되고요. 후면에도 120mm가 지원이 됩니다. 그리고 공랭 CPU 쿨러 최대 지원 높이는 165mm라서 뭐 평범한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최대 325mm까지 들어가서 3펜 달려있는 그래픽카드는 약간 장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 뭐 심지어 뭐 여기다 뭐 전면 라디를 단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한 280mm 정도까지만 장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 후면에 있는 선정리 공간은 굉장히 넉넉합니다. 이쪽은 한 1.5cm 정도, 그리고 이 넓은 쪽은 한 3cm 정도, 한마디 넘게 이 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선정리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. 그리고 케이블 타이 고정부들도 이렇게 있고요. 이 전면부 쪽으로는 선 이제 뺄 수 있는 이 홀들이 두 개가 타공이 돼 있고, 이 위쪽에도 뭐 보조전원 연결하는 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타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넓은 만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콕스 케이스들은 뭐 비상금 저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특화된 그런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. 얘도 돈 많이 들어가겠다. 그리고 저장장치 확장부를 보면 SSD는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총 두 개, 그리고 하드는 이쪽에다 두 개를 장착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도 이걸 눌러서 이렇게 잡아 빼면 이렇게 하드베이가 빠져나와요. 그리고 다시 이렇게 껴주고, 굉장히 요거는 좀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. 너무 좀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전면에 보이는 200mm 쿨링팬 두 개, 그리고 전면 강화유리, 그리고 요 측면에 보이는 요 메쉬 타입의 공기 흡입구, 뭐 조그마지만 특이한 디자인, 그리고 이 사이드에 있는 강화유리,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 요 타공 처리, 요런 것들을 보면 디자인은 굉장히 감각적으로 이제 멋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거기다가 하드베이까지 굉장히 쉽게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장점으로 보여집니다. 하지만 상단에 수냉 라디에이터를 120mm밖에 지원 안 하는 부분, 그리고 SSD 베이가 두 개밖에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이번 케이스 역시 여러분께 나눠드릴 거예요. 케이스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. 이번에도 소프가 주고 간 요 쇠고기 라면 요 한 봉지까지 해서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.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이 콕스 미스틱 케이스 전면에 있는 이 쿨링팬의 크기가 몇 mm인지 가장 먼저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아니구나, 한 분께 이걸 드릴 겁니다.
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